윤석열 대통령의 입법부 무시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4월에는 쌀 가격 안정화를 위한 양곡관리법을 시작으로 5월 간호사의 자격과 처우 개선을 담은 간호법, 그리고 지난주에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마저 거부했습니다. 농민과 간호사 그리고 노동자는 윤석열 정부의 국민으로 여기지 않는 것인지, 그리고 방송의 공영성과 중립성이 보장되면 큰일이라도 나는 것인지 대통령께 묻고 싶습니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처리한 법안을 대통령이 무력화시키는 것은 국회는 물론이고 국민마저 우습게 본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일에는 언제나 문재인 정부를 입에 달고 사는 현 정부와 여당에게 묻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 차례도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없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국회 농해수위원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쌀값 폭락을 방지하고 쌀값 정상화를 위해서 정부의 시장 격리를 의무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정하고 본회의를 통과시켰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양곡관리법이 미래를 좀먹는 악법이라고 호도하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이를 좌절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올해 쌀값만큼은 20만 원 선을 유지하겠다고 큰소리쳤지만 지금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또다시 쌀값의 하락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한순간 20만 원 선을 기록하던 쌀값은 지난 11월 15일 19만 9,200원 선을 시작으로 25일에는 19만 8,600원 선까지 떨어졌습니다. 또다시 지난해의 악몽이 재현될까 우려스럽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쌀의 초과 생산량 3%, 가격 하락 5%의 시장 격리 발동 조건이 충족되었음에도 시장 격리에 늑장을 부려 쌀값 대폭락을 부추기더니 이번에는 발동 조건이 아직 충족되지 않았다며 시장 격리에 여전히 부정적입니다. 정부는 물가를 잡겠다는 생각에 농민을 버리는 것입니까? 적어도 정부가 쌀값 안정화 의지가 있다면 선제적으로 시장 격리에 나서야 합니다. 매년 수학기마다 반복되는 농민들의 불안감은 결국 대한민국의 식량 안보로 귀결될 수밖에 없음을 정부와 여당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안 그래도 우리 농민들은 고금리, 고임금, 고물가로 신음하고 있는데 정부가 손을 내밀지를 못할 망경 정부가 쌀값 폭락을 부추겨서는 안 됩니다. 당장 쌀값 안정화를 위한 시장 격리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